찾아야겠다. 로켐이라는 프로그램은 방송하면서는 못 켜겠네요. 싱크가 밀리는 효과가 있어서 이걸로 그냥 원래 하던 녹화 프로그램 써야겠어요. 아쉽게 또 아마 엑스플릿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. 헤드샷! 도망쳐요, 도망쳐, 도망쳐. 못 먹는다, 이거. 눈 패시브 다 깐다, 이제 이러다. 어떻게 이러면, 우리 볼베? 우리 곧 망했네? 1레벨 2라, 일단 2레벨을 빨리 찍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, 이번에. 아, 처음에 이거, 저희 열린 영상이라 인사도 해야 되는데. 안 되면 뜻 없이. 그냥 막 하네. 와, 얘 깁. 기안했다, 텔 쓴 것 같죠? 갔다 온 김에 포션도 산 것 같고. 아, 좋아, 좋아. 저거 쓸 때 동안만 좀 그냥 CS 몇 개 포기하면 앞으로가 편해집니다. 곧 끝나겠죠. 역시. 아, 2레벨 빨라. 둘, 반 지나면 호로록! 아, 힘이 빠진다. 큐 때문에 힘이 빠진다. 괜찮아, 이렇게 해서 케일의 2를 뺐으니까 오히려 더 이득이죠. 쟤는 2가 없으면 CS 먹기 되게 힘들 거거든. 좀 큐로 저렇게 먹으면은 쟤한테 핵 안 좋아. 케일이란의 특성이 라인전을 하면서 라인을 밀게 되는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좀 상대보다 세다 하면은 이렇게 디나이 비슷하게도 또 게임을 풀어갈 수도 있는. 일단 지금은 정글러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뭐 애매하게. 오케이, 미드 있네요. 한번 뭐라 붙여볼걸. 버스트 블러드 미드. 자, 안 되시면 평 Q, 평 E, 평 타. 가지럽죠? 자, 보통 뭐 2선마, Q선마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아, 맛있겠다 그 킬. 곰님 저 좀 주시지 그랬어요. 나 먹을 수 있었는데. 울자. 억울함을 표출해. 그럼 이제 탑 불사 미안해서 한 번 더 와준단 말이야. 물론 저분은 이 마이크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러진 않겠지만. 솔로 랭크에서 여러분 쓰면 효과가 뛰어납니다. 자, 이제 텔레포트든 헤카림 저런 데 한번 미명대 써서 딱 가면 좋긴 한데 라인전을 좀 더 생각을 합시다. 칼칼 그리고 신발 마나 포션 기다렸다가 피포션 테를 한번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, 피포션은 안 되겠네. 아, 살 수 있겠구나. 인벤토리 여유 없는 줄. 아, 지금 바텀 가면 근데 내가 보기엔 이득을 보기 힘들 것 같아서 해봅시다. 저기 와드가 좀 깊이 돼 있어야 돼. 가려면 적어도 최소 가려면 와드가 깊이 돼 있어야 되고, 가는 길에 볼베가 와드를 해준다면 그런 건 없고. 이렇게 와드를 해준다면 안가지. 상대 반응이 좋네. 보고 빼네. 보고 뺄 줄도 알아. 밀어놓고 라이전 하는거 재미없다. 케일
새끼. 밀어놓고 왔다갔다 돌아댕기자. 아, 걔 실수했어. 이 없는데 막 나 때리려고 열심히 달아서 지가 더 많이 받았어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미드 솔킬. 얘 얘 약간 웃기다잉. 마무리! 개그. 판테온 오기 전에 잘 죽였다. 솔직히 말하면 판테온 생각 안하고 그냥 어차피 죽이고 죽을라고요. 미니언도 있겠다. 궁 전이니까 살 수가 없어. 전멸도 없고 저 친구. 그리고 저 CS도 조금 내 쪽으로 또 땡겨지고 말이죠. 아, 7분 30초 미디야. 판테가 아까 탑이었었고 리콜 했었고. 자, 이러면 되게 자연스러웠어. 판테온은 아이씨 나 알고 들어갔네 라고 생각하면서 예카린 좀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. 생각보다 많은 거에서 지금 저들이 생각이 많을 거야, 되게. 한번당. 렐카님, 여러분 방금가 빨라지는 게 이 스킬이고요. 빨라지면서 다음 평타를 세게 쳐요. 밀어내면서. 어페 효과도 있죠. 이제 Q가 주변에 이제 빙글 한 바퀴 돌리는 거고, Q를 여러 번 쓰면은, 맞춤 상태로 또 쓰면 더 빨리 쓸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논란의 이 스킬인데 이거 쓰고 주변에 데미지가 들어가면 그걸 이제 힐을 해요. 그래서 라인 유지력이 좀 이제 헤카림이 되는 편이죠.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. 그리고 데미지도 주고 뭔가 힐이 화끈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딜이 화끈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 좀 애매해. 이렇게 찔끔찔끔 차요. 보시는 것처럼. 아, 이거 슬슬 판테온이 조금 무서운 시간이. 아, 저기 보이네요. 이 빠지면 맞아야지. 한 번 더. 이나 Q 빠질 때, 뭐 힐 빠질 때, 아무튼 그때 그냥 맞춰서 들어가면 돼요. 킬 별거 없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. 나 점화도 없으니까. 나 전멸 판단 좋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자, 이제 Q 다음에 이 찍고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, 그냥 갔네. 텔이 있나봐. 아군이 당했어. 아, 이거 다이애나 미드 또 솔킬이네요. 호로록. 하하. 야무지구만. 헤카림 텔레포트는 이것 때문에 들죠. 민병 텔. 기분 좋다. 짱이다. K 이거 근데 내가 지금 신발을 지금 한번 샀기 때문에 조금 라인 자체는 힘들 거예요. 근데 블루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. 얌. 집에 가자. 민병대를 계속 이용하자. 어? 이 자식.
왠지 또 피가 많이 없죠? 하하! 늦었지! 적을 처치했습니다. 물러서지 마라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악을 당했습니다. 애매한데? 가볼까? 아리피가 그렇지! 도망쳐! 웃어주고 자연스럽게 바터 반시에스 먹으러 갑시다. 아 재밌다. 역할님이 이속이 빨라가지고 다이브에 능해요.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 안 맞으면서 재미 볼 수 있습니다. 으아 아프다. 잠깐만 케이틀린 생각을 좀 하는 게 낫겠지? 아, 아니. 아니, 약간 딜을 생각해서 이제 4까지만 딱 가고, 나머지는 그냥 탱탱 가도 되고, 템도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. 네, 핑아, 근데 지금 못 치우잖아. 애들 있으니까. 템도 되게 약간 탱탱 가도 되고, 생각도 훌륭하고, 둘 다 섞어줘도 괜찮고. 삼행체도 괜찮고 얼건도 괜찮아요. 지금은 상대편 AD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니까 얼건 갑시다. 그리고 아 곰이 탱 잘 되겠지? 삼행체를 갈까? 아, 지워라. 아. 이거 죽었다. 어쩔 수 없어. 너무 깊이 들어갔다. 돌아갈 길이 없어. 아리가 위에 있었어. 오! 복은 것 같은데? 아, 아깝다. 원래 맵도 아직 할 수는 있긴 해요. 할 수 있긴 한데 굳이 편리한 보드 할 수 있는데 원래 맵 할 필요 없겠죠? 랭크에서는 그런 건 못하고 편리한 보드에서만 아직. 잡았다. 헐 탈론 7렙. 아 탈론 서포터지? 아 잠깐 잊고 있었다. 아, 그럼. 오케이, 뺏고. 원래 패시브 이용해서, 아, W 조금만 아끼지. 오, 오, 살아? 잠깐만, 그쪽 가면 위험해. 이대로 가면 위험해. 일로 튀어,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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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쟤들도 맵 어지간히 안 보는구나. 와드 와드 와드. 어 잘하면 저 휠이 뽕할 수 있겠는데? 볼베 이 정도에 안 죽을 것 같고. 그렇지. 크으, 좋다. 포탑을 파괴했어. 파았어 파았어 파았어. 좋은 검탱이다. 오케이 집 갔어. 이 새끼. 아우 텔 싫다. 바텀에 판테온 보였고. 아 이거 이제 혼자서 킬각 내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. 근데 뭐 방출의 화풍을 먼저 갔네요. 뭐 갈라고 저러지?
오케이. 우리 친구들 온다? 아리도 왔네? 제 적팀 친구들도 왔어. 아, 팡태원 오겠는데? 자 이건 아 오? 빨리 집에 가서 이거 타고 휘리릭 뿅 하는 거죠. 못 도망간다! 이 새끼! 좋아, 절로 갔군. 광희의 검 효과 붙이고. 아까 내가 탑에서 다이브 할 때 다이브? 이거 안 썼었거든. 탈을 써야지. 어 지금 이러면은 뭐 집에 당장 가면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난 딱 먹어주면 3일치에까지 딱 끄네. 아 용도 뺏겼어? 아깝네. 이게 이 스킬이 이속비례라가지고 막 이런거 연결돼가지고 쓰면은 핵셉니다. 엑소진다 엑소진다 레드 레드 나와 정 바로 백핑이 시킬 줄이야. 아 이거 케일 이거 또 한번 살짝 한번 또 공 있으면 한번 더 노력하여. 아 저 미드 너무 죽는데? 이거 너무 죽어. 열었다! 어, 생각보다 안 아픈데? 아 방템 벌써 들고 있구나. 템에 방템이 보이다니. 아 킬 잘 참네. 이 정도면 좀 밀고 싶을 법도 한데 이 정도면 밀고 싶을 만도 한데 잘 참네. 둘 투 셋 네, 지금 탈론 서폿이에요. 탈론 서폿은 근데 뭘 할 수 있지? 그냥 서폿 이미 서폿템이 아닌데 시야석도 없고 포지션만 서폿인 원딜 괴롭히는 원딜 괴롭히는 그런 거. 오케이 저기 있다.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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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아유 못 먹었어. 슬슬 나 아리도 조심을 해야되는게 아리한테 내가 지금 마방이었기 때문에 온콤이 나거든요. 내가 아리를 죽일 방법은 그리고 딱히 없어. 마방을 조금은 올립시다. 가인 하나 딱 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깔끔하게 벤시 하나만 딱 하고 나머지 더 궁템을 올리든 뭘 하든 말이죠. 아, 아하, 어흥, 늦었지. 돔, 괜찮아. 3초, 2초, 우,
으아! 느려진다! 그래도 산다. 케일 노플. 좋다. 간다! 오, 잠깐만. 어어우. 아하하하! 캐리 왔어. 뭐 신발 선택은 그냥 여러분의 자유입니다. 뭘 가도 돼요. 가고 싶은 거 가세요. 어? 이거 탈론! 아 탈론이 아니라 다이애나구나. 그리고 큐. 그렇지. 어 깔끔. 다세님 하이요. 자 이제 이거부터 올리고 대충 막템쯤으로 가인 가면 될 것. 헤카림이 다른 유닛을 통과해 이동하며 이동 속도 상승량 25%에 등하는 공격력을 얻습니다. 이게 헤카림 패시브예요. 저도 잘 몰랐어요. 이런 건지는 몰랐어. 이게 이제 E랑 맞물리면 좀 좋죠. 그럼 K10 아까 썼지. 근데 약간 아리 냄새가 나네. 어쨌든 짱짱 빠르면 짱짱 세다라는 거 쉽게 설명하면 이제 요모모 같은 거 써서 순간 이속 더 높이면 핵세지죠. 원딜 순삭. 오! 뭐야! 아이 눈치 좋아. 오케이. 맞은가 보다 저기 어디. 우선 타워 밀고. 그대로 자연스럽게. 네. 점을 뺐으니 걔 이득이라 생각하고. 나쁘지 않아. 자연스러웠어. 안돼! 뭐야, 나 레드 좀 주지. 정글러가 막대 먹었네, 정글러가. 킬도 뺏어먹었고. 자, 네이브 더 밀고 집에 갑시다. 그럼 요 부분까지 깔끔해. 눌러놓고 기환. 아니 뭐 정글러건데 정글러가 먹는거지 뭐. 다음에 제가 꼭 저분이랑 할때 정글러 해드리겠습니다. 저분 미드시키고 내가 정글러 하고 가. 빠르다 이. 한 10초만 도착하네. 10초? 10초 더 걸렸나? 급한 성격 급한 사람들이 하기 정말 좋은 캐릭터. 민병대 빨리 사는 사람들이 하기 참 좋죠. 자 이제 여기 가면 판테온이 있습니다. 없네요. 없을 수도 있습니다. 마른 게까지 들어야 되는 거. 이거 먹죠? 아, 뭐야 이 날개 달린 새는.
CS 파밍. 아이 이거 효과 좀 짧냐? 케일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아, 곰돌이 죽었다. 밀어! 그렇지! K궁은 역시 셀프궁이죠? 남한테 쓰면 자기가 죽어야지. 자연스럽게 탑에서 CS 한번 먹고 하트도 지우고 얘 잡는 건 좀 오버하다. 친구 올 것 같아. 아 패기! 아 패기 CS 먹기. 얘 도트뎀이 4초에 걸쳐서 거의 이 정도면은 엄청 약하네. 자 이제부터는 테리 있잖아요. 테리 있고 아 궁은 없네. 그러면 그냥 가세요. 아 절로 가자. 아 힘이 빠진다. 솔직히 아리도 2로 박치기 한번 잘하고 궁으로만 잘 따라가면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. 아리까지 킬강 나옵니다 지금. 못 잡는 거는 아마 케일 정도? 궁 때문에? 어? 여기 있다 아리. 쟤들이 좀 싸움을 이상하게 해. 확실히 자 이제 도망갈 길이 없죠 아리. 호로로! 그렇지! 덧 한번 밟아주고 여유롭게 나는 바텀 밀리고 저거 밀겠지? 나 없어도? 이거 밀고 2차까지 밀면 될 것 같은데? 아 우리 피가 다 없네. 나 혼자 지금 밀어야겠다. 자 이거 깨요 깨고 하죠? 탑도 지금 밀고 있으니까 저기도 신경을 써야 돼. 오, 야 가만히 있어볼 걸 그랬다. 다이애나랑 3명 정도는 그냥 점차 먹을 수 있는데. 아 서렌 나왔어. 아 노잼. 아 이제 시작인데 노잼. 그러게 말입니다.